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자녀를 학교에 이렇게 보내놓고 부모는 학교를 보내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그 아이들이 학교 가서 누구를 만나고 또 어떻게 공부를 하고 또 선생님과 어떤 관계 속에서 지낼까 늘 궁금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단순히 존재하는 것,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존재하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가는가 그것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건강하고 활력 있는 삶을 살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병든 닭처럼 비실비실 겨우겨우 마지못해 사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 학교 보낼 때 제가 참 아침부터 제가 힘이 나요. 그냥 이 아이들이 기쁜 마음으로 조잘조잘조잘 차를 태우면 조잘조잘조잘 하면서 떠들면서 오늘은 밥이 뭔데 뭐 나오겠지? 나 많이 먹어야지. 오늘은 누구 어제 약속했는데 그거 가져올까? 막 하면서 조잘조잘조잘 하는데 그것이 나를 얼마나 행복하게 하는지 몰라요. 학교 보낼 만 나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우리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새 생명을 주시고 새 생명을 허락하신 것은 바로 이러한 기쁨을 맛보기 위해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건강하고 활력 있는 삶을 사는 당신의 백성들을 항상 기대하죠. 그러므로 건강하고 활력 있는 삶을 위해서는 우리가 건강관리를 잘하고 매일 자신의 삶을 점검해야 됩니다. 내 몸이 육체적으로 건강한가 하다못해 이번 주에 우리 장인어른이 오셨는데 술을 24병짜리 한 박스 사오셨는데 그걸 드시면서도 컨디션 조절을 하면서 드시더라고. 할렐루야. 술 드시는 분들도 그렇게 관리를 하셔요. 하물며 하나님의 백성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내 육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주신 내 육체가 건강한가, 또 내 정신, 내 정신이 건강한가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영적 건강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내 삶의 요즘 내 영적 컨디션이 어떤가, 이거 점검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대에 들어와서 건강을 정의할 때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질병이나 장애가 없는 상태라고 정의했습니다. 그러니까 건강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육체적이고 정신적인 것이었죠. 근데 현대로 들어오면서 여기에 한 가지가 더 추가가 되는데 그게 뭐냐면 사회성입니다. 사회적인 그 요소의 중요성을 감안하면서 다시 정의를 하게 되죠. 그래서 1946년도에 제정된 세계보건기구의 환장 전문에 있는 정의를 보면 건강이란 단지 질병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뿐만 아니라 피지컬, 신체적이고 멘탈, 정신적이고 소셜, 사회적으로 완전하게 안녕한 웰빙을 말한다. 이것이 건강이다 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성이 하나가 추가됐죠. 왜 그래요? 이 사회성이 중요하다는 것은 이 관계를 다시 한번, 이 정신적인 것을 다시 한번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이 관계가 잘 안 돼요. 사회성에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일본에서 뭐 이렇게 홀로 방 안에서 자기 지내고 이런 사람들 보면 이 사회성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회성이 왜 문제가 있느냐 이렇게 찾아보니까 사람들로부터 상처를 입고 사람들의 말과 행동 이런 것들이 상처를 입어서 대인 기피증이 생기고 또 사람들을 만나는 게 두렵고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혼자 숨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정신적 멘탈을 조금 디테일하게 해놓은 것이 바로 사회성도 이제 보게 된다는 거죠.
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즘 어제도 우리가 관계 리더십 이제 그동안 쉬었던 관계 리더십 이렇게 하면서 제가 깨달은 것이 그겁니다. 관계가 성숙해지고 좋은 관계를 맺으려면 서로가 서로에게 대해서 아쉬움이 있어야 돼요. 내가 저 사람에게 좀 뭔가 아쉬움이 있어야 나도 그 사람에게 잘 대해줄 수 있어요. 그런데 아쉬움이 없어버리면 함부로 대하거든요. 내가 저 사람에게 지금 뭔가를 부탁하지만 나도 다음에 저 사람에게 내가 부탁할 것이 있다. 부탁할 수 있는 관계시. 우리 인생은 홀로 살 수 없거든요. 그래. 근데 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고 사회성의 문제가 관계성의 문제가 되는 것은 그냥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자. 그냥 나는 나 모든 걸 다 내가 할 거야.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이게 불가능하거든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관계지향적으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게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요즘 그 세대 사람들이 이게 뭐 나 홀로 좀 유행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사회적으로 위험한 하나의 징조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밥도 혼자 먹는 거예요. 왜? 그냥 혼자 먹는 게 편해. 여럿이 먹으면 막 목 잡아 이 까다롭고 이 번거롭고 이런 걸 싫어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번거롭고 까다로운 것을 거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회가 자꾸 자기 중심적으로 흘러간다는 거예요. 결국은 뭐예요? 끝에 가면 자기라고 하는 우상만 남게 되는 거예요. 자기라고 하는 우상. 자기가 우상이 되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겠어요? 이 시대 전체의 흐름이 뭡니까? 다원주의 아닙니까? 포스트 모더니즘이 추구하는 게 뭐예요? 절대주의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깨버리고 다양한 사람들을 이제 인정하자는 거죠. 성경 한마디로 말하면 성경대로 사는 삶이 정답인가? 아니라는 거죠. 자기의 성격, 자기의 기질, 자기의 환경,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 그것이 정답이라는 거예요. 인생의 정답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 말을 들어보면 결론이 뭔지 아세요? 인생의 정답이 어디 있다고 그래요. 혹시 여러분들도 그렇게 믿고 사십니까? 인생에 분명히 정답이 있어요. 성경이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생의 정답이 없으니까 너희도 마음대로 살라는 거예요. 대신 서로 터치하지 말자는 거예요. 네가 사는 건 나도 인정할 테니까 너도 내가 사는 것에 대해 터치하지 말라.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를 터치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좋을 수 없죠. 그러니까 이걸 깨고 싶은 거예요. 이걸 깨고 싶은 거예요. 그게 자꾸 기독교를 공격하고 결국 성경의 절대성을 자꾸 부인하는 일들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고 우리는 그런 삶의 한 복판에 그런 영향을 받으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이후에 1998년도에는 세계의 나라마다 이 건강 관련 학자와 전문가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세계 보건 기구의 집행 이사회가 만들어져 가지고 다시 건강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의를 했습니다. 이때 한 가지가 더 추가가 됐는데 건강이란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그리고 영적인 영이 추가가 되고 있습니다. 영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건강에 관심을 갖는 것. 이것이 건강이다. 그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자, 신체적이고 정신적이고 여기에 사회성이 추가가 되고 그 다음에 영적이에요. 왜냐면요. 제가 심리학을 공부하고 이제 마지막 인턴 과정을 하면서 정신병원에 제가 인턴으로 가서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만났어요. 만나면서 제가 깨달은 게 있는데 뭐냐면 정신과 의사들도 정의를 내릴 수 없는 질병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영적인 질병이에요. 근데 목사님들이 와가지고 기도하고 그 영을 터치하니까 그 영이 잠잠해지고 회복되는 것을 많이 경험하거든요. 그래서 의사들은 과학은 증명돼야 되잖아요. 근데 증명 뭐라고 가설을 세우고 이론 속에서 증명되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이게 분명히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을 우리가 영적인 현상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시달리고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비정상적인 삶을 사는지 알기 때문에 여기에 영적인 요소를 추가해버린 거지. 저는 영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행복하지 못할까?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변화되지 않을까?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건강하지 못할까? 이런 것에 관심이 굉장히 많았어요. 제 자신도 그랬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 기쁨이 오고 예수 믿으면 행복하고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나 다 맞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가 문제일까 고민하다가 이게 정신적인 뭐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나중에 제가 심리학을 공부하게 됐고요. 예수 믿으면서도 사람들이 잘 바뀌지 않는 그가 받은 과거의 상처와 아픔들 이런 것들이 이 예수 믿는 삶의 현장에서 교회의 현장에서 관계 속에서 이렇게 드러나는 걸 보면서 복음의 능력이 이것을 깨지 못하는가 이런 것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정신적인 건강에 관해서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심리학을 하면서 지금도 돕고 있습니다. 제가 정신적인 문제를 이렇게 다루다가 깨달은 것이 있는데 뭐냐면 정신적인 문제는 결국 영적인 문제와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단순히 정신적인 영역이 하나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정신적인 문제는 원뿌리가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바로 영적인 문제야. 결국 그래서 다시 성경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것을 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심리학은 일반 심리학을 했습니다. 신대원 다니면서 목회 상담원, 목회 심리학도 하면서 제가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아, 결국은 세상의 심리학, 정신을 다루는 사람들은 진단은 잘해요. 이게 무슨 문제다, 무슨 문제다. 그런데 해결책을 그렇게 많이 갖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울증 같은 거, 우울증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우울증 같은 경우도 분명히 현상은 나타나요. 우울해요. 근데 이게 어떻게 어디서부터 왔는지 몰라요. 그래서 약물을 투여합니다. 사람에게 결과적으로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 뇌를 찍어보니까 무슨 이렇게 물질이 좀 부족해요. 그래서 그걸 보충해 주자는 거지. 근데 근본적으로 치유가 안 되는 거지. 그렇죠? 그런데 그 약물을 자꾸 투여하면 약간 병리적인 또 다른 어떤 그 병리적인 현상들이 일어나게 되죠. 요것은 치유가 되는데 또 다른 쪽으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호르몬을 사람 스스로가 막 조절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것이 아 이건 영적인 문제다 분명히 이 영의 문제가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된다라고 하는 요한일서 우리 장면의 주제로 삼았던 이 성경 구절이 정확히 맞아떨어지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병들어버리면 영적인 활력을 잃어버리고 온갖 근심과 염려와 걱정, 두려움이라고 하는 이런 바이러스들을 이겨낼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을 힘들고 고통스럽게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해요. 그러니까 내 믿음이 조금 더 작아서 그런가 보다, 내가 기도 더 열심히 안 해서 그런가 보다, 그리고 다 막 헌신하고 더 기도 많이 하고, 그러면 해결할 수 있다고 보죠. 근데 이거는 번지수를 잘못 잡은 거죠. 그럴수록 종교 중독화가 되어갑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 안에 종교 중독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참된 기쁨과 감격을 누리지 못하고 자기의 열심, 그렇죠? 자기에게서 희망을 찾는 사람. 여러분, 나 희망 없어요. 빨리, 그래, 여러분 빨리 십자가 앞에 난 죽었다라고 선언을 해야 돼요. 나에게 희망이 없어요. 희망은 하나님에게서 오는 거지 나에게서 오는 게 아니에요. 내 열심에서 오는 게 절대 아니에요. 내 미래에 대한 계획 이런 데서 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나 건강하지 못하면 자꾸 그런 것에 붙들리게 됩니다. 어떤 사람 교회 다니는데 매일 성경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만 해요. 아, 너 관상을 보니까 너 참 곱게 생겼다. 뭐 이런 얘기만 자꾸 짓거려.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은 뭐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것을 우리의 삶의 가치관으로 삼고 세계관으로 삼고 성경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모든 것을 필터링해 내는 거죠. 그렇죠? 그런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오히려 주변 사람들을 고통스럽고 힘들게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복음의 능력은 그런 정신적이고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가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상담했던 많은 사람들, 며칠 전에도 그 통화한 사람, 자기 자신이 문제인데 자꾸 자기 그 자식들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자식이 너무 부자스럽고 너무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얘 좀 어떻게 좀 부잡스럽지 않게, 얘 좀 좀 통대 잘할 수 있게 좀 어떻게 상담을 좀 해주세요. 자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알죠. 그 문제의 근원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그러나 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말하면 기분 나빠서 상담을 안 하기 때문에 다 끝나버리거든요. 당신이 문제입니다. 그럼 다 끝나버려요. 그래서 스스로 깨닫고 성령께서 그 마음을 터치해서 아, 내가 문제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때까지 기다려주고 기도하면서 상담을 하는 것이 기독교적 상담입니다. 그때 얼마 전에 전화가 왔어요. 너무 힘들어서 그 아들을 우리 교회 제주도로 오니까 거기서 인천에 상담받다가 제주도로 보내달라고. 제주도에서 이 아이가 회복될 때까지 목사님 맡길 테니까 좀 키워주세요. 그래요. 제가 그러면 보내세요 하고서 이제 다 이야기를 해놨어요. 그리고 이제 새 학기가 다가와서 제가 전화를 했어요. 이제 보내야죠. 그랬더니 목사님 죄송한데요, 제가 문제인 걸 알았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알았어요. 자꾸 나는 그 아이를 이제 우리가 전번에 캠프를 하지 않았습니까? 캠프를 하면서 우리 제주도를 보내고 자기 삶을 가만히 돌아봤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그 아들이 있을 때는 아들한테 딱 뭐라고 그러고 막 아들을 잡더니 이 아들이 갚으리니까 둘째 딸한테 자꾸 욕하더라는 겁니다. 둘째 딸 할머니 댁에 보내버렸대요. 그때 안 되겠다, 큰일 나. 그랬더니 셋째 딸한테 또 퍼붓더라는 거예요. 그 순간 깨달았다. 아, 내가 문제였구나. 내가 문제였구나. 그래서 자기가 기도하면서 이제 다시 한번 회복해보라고. 그러면서 이 아들을 보내지 않았어요. 그렇게 되니까 한 1년의 세월이 걸리는 것 같더라고요. 오늘 이 말씀의 주제는 그거예요. 자신들 한번 점검해보자는, 건강검진을 좀 받아보자는 거지. 영적 건강검진. 정말 괜찮은 겁니까?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잘 하고 있는 겁니까? 몇 해 전부터 국가에서 하는 건강검진을 제가 받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미내시경을 받았습니다. 수면으로 하면 돈을 한 5만 원 정도 더 내기 때문에 제주도 오니까 돈도 궁색하고 그래서 이번에는 수면으로 안 하고 그냥 맨정신으로 한번 받아보려고 갔다가 우리 자꾸 쑤셔넣는데 막 숨이 막혀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내 손을 빼버렸어요. 그랬더니 여자 의사가 선생님 도저히 안 되겠어요. 수면합시다. 내가 수면하니까 나를 딱 내려놓으니까 내가 나한테 무슨 짓을 하는지 내가 전혀 뭐 느끼지 못하니까 잘 끝났습니다. 할렐루야. 돈 한 5만 원 아끼려고 이거 그냥 했다가 진짜 숨이 막힐 것 같더라고. 막 여기까지 들어오는데 자, 요 고비를 넘기셔야 됩니다. 근데 저는 고비를 못 넘기고 옆을 참았는데 숨을 그냥 확 빼버렸어요. 두 번이나. 그러니까 돈 아까우시죠? 어쩔 수 없어. 선생님 선택한 거니까 돈을 내고 수면합시다. 할 때마다 이번에도 건강검진이 결과가 나왔는데 고지혈증에 대한 경고 메시지가 뜨더라고요. 저희 어머니가 치매에 걸리셨거든요. 제가 가만히 이렇게 가늠해 보니까 혈관성 치매예요. 결국 고지혈증에서 이게 출발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한 2년 전부터 계속 지금 고지혈증을 좀 약을 먹으면서 고지혈증도 다양한 거 여러분 모습 모르시죠? 요 고지혈증 잡으니까 또 요게 잘못되고 그래서 또 지금 다른 고지혈증이야. 요건 잡았는데 또 다른 거 지금 이렇게 먹고 있습니다. 먹으면서 꾸준히 지금 건강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래에 비해서 제가 비교적 좀
건강한 편입니다. 제 친구들은 벌써 죽을 날 기다리는 친구들도 있고 그런데 저는 아직도 20대들하고 축구를 하니까 비교적 건강한 편입니다. 건강검진을 받으러 병원에 가면 검진을 받기 전에 설문조사를 합니다. 그 설문지 내용에 빠지지 않는 질문이 있는데 바로 가족력을 묻는 거예요. 당신의 가족 중에 누가 이런 질병에 걸린 사람이냐, 그것을 우리가 체크하는 거죠. 굉장히 기분 나빠요. 왜냐하면 내가 그걸 진단받으러 왔는데 내가 굳이 그것을 밝혀서 이 의사들 날로 먹는 것 같아요. 어? 그래서 내가 우리 어머니가 예를 들어 치매에 걸린다 그러면 치매 조심해 이런 게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뭐 날로 먹는 것 같아요. 근데 가족력을 묻는 이유가 있어요. 가족력을 묻을 때 저는 굉장히 처음에는 단순히 유전적 요소를 물을 거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고 유전적 요소 플러스 가족 전체의 습관을 묻는 것이기도 해요. 식습관, 성격적인 성향들 이런 거를 같이 묻더라고요. 오늘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의 믿음이 정말 세상을 이길 믿음인가? 이 믿음이 정말 건강한 믿음인가? 점검하고 테스팅 해보라는 거예요. 내가 믿음을 가졌으니 이게 진짜겠지 하고 막연하게 추측하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신앙의 기준은 항상 말씀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한번 점검해 보자는 거죠. 말씀. 많은 사람들이 시간이 흐르면서 신앙의 기준이 자꾸 흩어집니다. 자기의 신앙적 경험, 또 자신이 배운 지식, 자신의 생각 이런 것들이 기준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항상 신앙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목사가 됐다고 뭐 신앙적 기준이 다른 목회적 연륜이 있지 않아요. 신앙생활의 기준이 여러분의 신앙의 연륜이 있지 않고 항상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항상 말씀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항상 말씀. 제가 얘기했잖아요. 기독교는 돋닦는 종교가 아니에요. 그래서 10년이 되면 믿음이 이 정도 좋아지고 20년이 되면 이 정도 좋아져서 어떤 유혹은 받지 않고 그런 게 없어요. 10년 믿어도 20년 믿어도 동일한 유혹을 처음 믿은 사람처럼 똑같이 받을 수 있다니까. 그 자꾸 돋닦으려고 하지 않으세요. 신앙의 연륜을 자랑해서도 안 돼요. 뭐예요?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세워야 돼요. 목사가 됐다고 그런 유혹을 안 받나요? 다 하나요. 나는 목사가 되니까 우리 집사람이 항상 저한테 얘기해요. 누구 어떤 여자와 이야기할 때도 문을 항상 열어놓고 가요. 저는 그걸 받아들여요. 목사라고 유혹 안 받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 그리고 테스팅을 해봐야 되는 거죠. 제가 보니까 건강한 사람에게서 건강한 물이 흐르더라고요. 건강하지 않은 사람은 절대 건강한 물을 흘려보낼 수가 없어요. 건강하지 않은 입에서 긍정적인 말이 나올 수가 없어요. 믿음의 말이 나올 수 없어요. 그럼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냐? 건강한 나 만들기부터 시작해야 돼요. 자꾸 흉내내려고 하지 말래요. 그게 종교리니까요. 어제도 얘기했지만 여기 나무가 있는데 여기 사과 열매를 아주 멋진 나무들 열매를 사과 극상품 열매를 매달아 놓는다고 해서 이 사과 나무 자체가 좋은 사과 나무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얼마나 힘들어요. 이거 다 시들잖아요. 그러니까 또 따내고 다른 싱싱한 사과를 또 매달아요. 그것도 시들어요. 또 따내고. 이거 얼마나 시들어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새 생명을 주신 이유는 사과나무 자체가 되라는 거예요. 사과나무 자체가 되면 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고 이 생명력이 스스로 열매를 맺잖아요. 스스로. 그러니까 믿음 생활도 흉내내 생활도 얼마나 힘들어요. 이 안에서 예수 안에 뿌리를 내리면 이 안에서 그냥 자라나는 건데요. 믿음. 할렐루야. 기도하라 하라고 자꾸 얼마나 힘들게 기도합니다. 그 신앙생활은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되어지는 거예요. 저도 참 신기해요. 제가 얼마나 제 자아가 강한 자는 저 우리 누님이 알아라. 얼마나 고집세고 제가 자아가 강한데.
하나님의 말씀을 꼼짝 못해. 나도 신기해. 그러니까 되어지는 거예요. 되어지.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자는 거죠. 미인이 되는 비결이라고 하는 글귀가 있어서 제가 자세히 읽어봤어요. 집사람 좀 미인 만들어 보려고 제가 자세히 이렇게 봤어요. 누가 미인이냐 그랬더니 거기서 결론이 그거예요. 미인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거울을 자주 봐야 미인이 될 수 있다. 아, 그 말이 공감이 가더라. 여자는 40이 되면 다 똑같아진대요. 왜냐하면 40이 되기 전에 공부 잘했던 사람은 자기가 공부 좀 잘했으니까 하고 자기 노력을 안 한다는 거예요. 연구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초등학교 다닐 때 중학교 다닐 때 공부 못했던 사람은 자기의 콤플렉스가 있기 때문에 열심히 책을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40이 되면 평균이 된다는 거예요. 다 비슷해진다는 거예요. 외모도 마찬가지예요. 외모도. 여러분 한 10년 있다 중학교 초등학교 동창회 가보세요. 옛날에 이뻤던 그 여자가 그냥 노말해진 모습을 보이게 돼요. 네. 자기 원판을 믿고 잘 가꾸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조금 못생겼다고 생각했는데 가보니까 너무 이뻐진 거야. 별로 기대도 안 했겠는데. 왜 그래요? 자기가 조금 원판이 휘얹혔다고 생각하니까 매일 거울 보고 바쁜 거지. 제가 그거를 들으면서 그거를 이름해서 일리가 있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가꾸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 영적 상태도 마찬가지예요. 병원을 자주 찾는 사람이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죠. 교회를 자주 찾고 말씀을 자주 들여다보고 하는 것이 영적 건강에 필수라는 거예요. 1년 전에 받은 은혜를 가지고 오늘을 살 수 없어요. 내가 그때 얼마나 뜨거웠는지. 그러니까 자꾸 옛날 얘기만 하는 거예요. 야, 내가 그때 정말 믿음 생활 지금 잘 아는 사람들 보면요. 야, 내가 옛날에 뭐 청년부 회장하고 야, 내가 은혜를 얼마나 자꾸 옛날 얘기만 해요. 왜? 지금 할 말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나눔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오늘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주신 은혜가 있다는 거죠. 그것을 나누자는 거예요. 자꾸 옛날 얘기만. 그래서 양로원에 가면 자꾸 어른들 보면요. 전부 다 옛날에 한 자리씩 다 앉아라네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족보를 보면 전부 다 쌍놈은 하나도 없고 전부 다 양놈 자기는 뭐 김수로왕 몇 대손이니 뭐 쌍놈은 하나도 없어요. 정말 한번 까볼까요? 쌍놈 없나? 그래서 나는 족보 얘기할 때 아무 얘기도 안 하고 그래 난 쌍놈입니다 그래요. 난 쌍놈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그렇게 얘기해. 자주 예배를 드리고 그 수밖에 다른 거 없어요. 신앙에는 왕도가 없어요. 자꾸 예배를 드려야 돼요. 될 수 있으면 많이 드려야 돼요. 지루해서는 안 돼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될 수 있으면 자주 기도해야 돼요. 말씀도 뭐예요? 성경이 말하잖아요. 제 얘기가 아니라 여기 오죽하면 미간에 쏙 붙이고 다니라고. 문간에도 나가다 보라고 그랬잖아요. 말씀을 자꾸 봐야 돼요. 이번에 우리가 고린도 전후서 성경 통독을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문자를 카톡으로 보내라고 그러니까 카톡으로 보낸 너무 감사한 훌륭한 저보다 훨씬 훌륭한 성도들이 있으면 목회하는 겁니다. 특히 그 중에 한 분이 큐티 때와는 또 다른 말씀을 읽으니까 은혜가 있습니다. 아, 그게 난 너무 감동스럽고 감격스러워요. 여러분, 그것이 목회할 만 나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목회할 만. 너무 감사해요. 태환 집사는 그런 래퍼를 좀 붙여서 저한테 카톡 주면 좋겠는데 이번에는 무조건 많이 읽기로 선언 했나 봐요. 막 쭉쭉쭉쭉 읽어나는데 목사님 오자님 조금 있다 목사님 10자리 됐습니다. 조금 있다 목사님 10. 아, 정신이 없더라고 제가. 할렐루야. 이제는 조금 묵상하세요. 우리 정도 수준 되면 많이 읽는 거 사실 읽지 않던 사람이 읽는 것 굉장한 의미입니다. 적당히 읽던 사람이 많이 읽는 것 굉장한 의미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 정도 한 10년 정도 신앙생활 한 사람들이 의미는 어디 둬야 되냐면 묵상해야 돼요. 그 말씀을 자꾸 씹고 물고 씹고 뜯고 자꾸 우려내고 해서 이 말씀 안에 들어 하나님의 그 깊고 오묘한 은혜들을 내가 누리는 거죠. 그렇죠. 그것이 중요합니다. 건강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죠. 자꾸 가꾸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한번 주변을 보세요. 우리 이 주변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이 주변이 지금 장로님 때문에 얼마나
아름답고 멋지게 갖고 오자 가는지 알잖아요. 자고 일어나면 뭐가 다. 근데 무뎌지면 몰라요. 제가 어제 감동받은 게 태안 집사가 저 자기 차들 주차하는 그 밑에서 뭔가 자꾸 급작급작 하는 거예요. 신경 쓰이잖아요. 똥 누고 있나? 똥 누는 자세로. 그래서 보니까 풀을 매더라고요. 얼마나 그 기쁨이. 기도 10시간 하는 것보다 그것이, 그런 것이 때로는 감동을 줘요. 삶을, 삶의 변화를 주는 거예요. 저는 성경, 아까도 얘기했지만, 안 읽던 사람이 읽을 때, 이때 참 기쁨이 있고, 그 매일 읽고 앉아있는데 삶은 변화되지 않으면 짜증나요, 그때. 저 뭐 하는 짓인가, 그 생각이 들어요. 알아듣고 타면 저는 아마 가슴이 들어요. 제가 가서 같이 매줬어요. 매주고, 그거 다 싸놓고, 제가 리어가 갔다가 다시 저한테 보여줘. 그러면, 이 영웅도 마찬가지예요. 이 영관리도. 이 태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 좋은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자꾸 갖고 가는 거야. 그래서 성경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믿으려고 하고 믿음을 자꾸 갖고 믿으려고 하는 시스템을 갖고 믿음의 사람들 만나고 어떻게 하면 믿음이 생기는가? 아, 예배드리면 믿음이 생긴다. 그럼 자꾸 예배드리려고 하고 이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과정이죠. 그런 애씀, 그런 발버둥들이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무슨 교회? 꿈틀 교회 아닙니까? 자꾸 꿈틀거리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지 말고 움직여야 가치가 생기는 거예요. 움직여가지고 우리 장로님이 이번에 와가지고 심심하니까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 귤 따러 갈래? 어? 가만히 있으면 뭐해? 귤이라도 따자. 저 귤밭에 가서 금방 귤 따갖고 오셨어요. 야, 귤 따니까 좋다. 귤도 없고 하나도 안 드시고 가셨어요. 근데 그 움직여서 좋고 소화돼서 좋고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제가 들으면서 왔어요. 그 움직여야 가치가 발생합니다. 그럼 왜 영적인 건강이 중요합니까? 영적으로 승리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는 활력 있는 삶을 위해서는 영적 건강이 필수이기 때문입니다. 이 안에서 우리는 행복과 기쁨을 누릴 수 있어요. 영적인 건강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합니다. 여러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요. 그러나 우리를 하나님의 사명자로 사용하실 때는 고쳐서 사용하세요. 우리의 병든 상태, 영적인 문제가 있는 상태로 그대로 사용할 수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건강한 열매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제 노회에 속해 있는 노회 목사님 중에 한 분이 하루로 고민을 하더라고요. 제가 상담을 하니까 연세는 저보다 한 10년 이상 많은데 고민을 저한테 하더라고요. 홍 목사, 어떻게 하면 좋겠어? 뭘요? 우리 교회 성도가 하나가 있는데 전도 대마왕이라는 거예요. 전도 대왕이면 대왕이고 전도 대마왕은 뭐예요? 그랬더니 이게 마구니가 껴가지고 전도는 잘하는데 뭔가 끈적한 게 있는 거예요. 전도 열심히 해요. 그래서 1년에 한 3, 40명씩 전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복된 성도죠. 뭐가 문제입니까? 그랬더니 내보내는 사람이 한 50명. 전도는 30명하고 내보내는 사람. 이 사람 때문에 시험 들고 상처받아갖고 나가는 사람이 50명이라. 그래서 전도 대마왕이라고 불러요. 왜 그런가? 그 사람이 살아온 삶을 이렇게 얘기하는데 보니까 마음에 상처가 깊어요. 상처가 깊었어요. 누구한테 칭찬을 받아본 적이 없고 자기 존재를, 가치를 인정받은 것이 없어. 근데 교회 성경학교 때 가보니까 선생님들이 막 잘해주고 막 이렇게 존재감이 높아진 거야. 근데 상처가 치유되지 않은 가운데 이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보다는 교회나 목사님, 자기가 잘해주는 사람에게 절대적인 충성자가 된 거야. 그 가운데 상처받고 실망하고. 그래서 이런 비대칭적인, 비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에요. 전도를 해야 되는 건 아는데 그 중심에 사랑이 빠져버리니까 사람들에게 상처를. 전도해오면서 뭐라고 생생히는 어느 날은 여전도회장을 부른 거예요. 아니 일개 회원이 전도를 3명 해오는데 당신은 뭐하냐. 이 사람이
철야기도 하면 다 두려워서 떤다는 거예요. 여성들 전체가. 왜? 그 다음 주에 다 집합해! 그래 놓고는 왜 너 철야기도 안 나왔어? 자기가 금식하면 막 목사님까지 뜬다는 거예요. 왜냐면 평신도도 어? 열흘을 금식하는데 목사님의 금식기도 하는 막 이런다. 비정상적인 성장을 한 거죠. 괴물이 되어가고 있는 거죠. 계시록 1장에서 3장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소아시아에 세워진 일곱 교회를 쓰시기 전에 먼저 소아시아 일곱 교회를 향한 진단부터 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해 드립니다. 왜냐하면 건강하지 못하면 온전한 결과를 낼 수 없기 때문이죠. 다음 주에도 계속 설교가 진행되기 때문에 이제 결론을 지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건강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정신적으로도 건강해야 되고요. 육체적으로도 건강해야 되고 영적으로도 건강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종교 중독자가 될 수 있고요. 자기 자신을 속이는 자기 자신 열심히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도 행복하지 못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도 있어요. 위로부터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의 상처와 아픔을 통과하지 못해서 잠깐은 은혜 받는 것 같다나 그때는 좋은데 그게 삶 속에서 누려지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이러한 부분들 때문입니다. 그래서 골칫거리 성도가 될 수 있다. 여러분 골칫거리 성도가 되지 말고 걱정해주고 해결해주는 성도가 되기 위하여 건강한 성도가 되기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이 소아시아 교회에 주님이 내린 그 진단 중에 특별히 기억에 남는 교회가 있는데 라오디기아 교회입니다. 이들을 향한 주님의 진단은 너희들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이 주님이 내린 라오디기아 교회를 향한 진단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진단을 받을 것인가 우리 다음 주에 한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의 영적 상태가 어떤가 한번 이렇게 진단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설교할 때마다 느끼는 건데 저는 일반 목회적 설교자가 아니라 부흥회적 설교자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 번의 결론을 못 내리고 자꾸 2탄, 3탄 넘어가는 걸 보니까 아무튼 우리의 영적 상태를 나름대로 진단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읽어와야 될 성경이 있어요. 그냥 요 말씀 중심에서 우리가 한번 진단을 해볼 겁니다. 잠언 4장 20절에서 27절을 한번 묵상으로 읽어보세요.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내 영적 상태를 한번 진단해 보시고 또 다음 주에 저와 함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적 상태를 한번 진단해 보려고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